안녕하세요. 저는 2000년도 1차 대구청에 합격한 수험생 편동현입니다. 저는 18년도 6월 달에 처음 공부를 시작해서 9개월 만에 19년도 1차 때 1차 합격을 했었는데, 최종 불합격 후에 19년도 2차 때부터 기숙학원에 다시 들어와서 20년도 1차 때 합격했고, 총 수험 기간은 1년 8개월 정도. 저는 영어 같은 경우에는 아침 시작할 때 하프 모의고사를 하나 풀고, 문법이 좀 약했어서 수영 교수님의 문법 강의 커리대로 따라오다 보니까 점수를 좋게 받았고,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처음 시작할 때 필기노트가 좋아서 계속 해독을 한 후에 기출을 하고 응용을 해서 그렇게 공부를 했었습니다. 많은 양의 문제를 풀면서 자꾸 틀렸던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단권화 노트를 하면서 각 과목별로 그 파트마다 옮겨서 적어서, 나중에는 시험 들어가기 전에는 단권화 노트만 계속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었습니다. 제가 19년도 1차 때 최종 불합격을 했을 때 가장 큰 슬럼프였는데, 그때 밖에서 방황하기보다는 기숙학원에 들어와서 계속 몰아쳤던 게 저는 그냥 슬럼프 극복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. 저는 전역 후에 개인 공부를 따로 하지 않고 공부 시작할 때부터 기숙학원에 들어왔고, 제가 방해 요소가 많으면 공부를 잘 하지 않는 스타일인 걸 알기 때문에 기숙학원에서 시간 관리를 해주면서 하는 게 저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. 기숙학원 스케줄대로 했었는데, 제가 스탑워치를 하면서 한 10시간에서 11시간 정도 시간을 채웠던 것 같습니다. 제가 이번 1차를 준비하면서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서 연기되었는데, 이제 기숙학원에서 한 달에 한 번 외출 외박이 제한되고, 계속 여기에 남아져 있을 때 사회적 단절이 좀 심해서 그게 좀 불편하고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기숙학원 같은 경우에는 시간 단축이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예를 들어서 밥을 먹으러 가는 시간이나 독서실 가는 시간, 이런 게 단축이 돼서 좀 시간을 아껴가면서 양을 늘렸던 게 가장 장점인 것 같습니다. 한 50일 남았을 때 체력적으로나 아니면 연기돼서 더 그랬던 것 같은데, 아무래도 옆에 같이 공부하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더 나도 열심히 하게 되고, 그 사람으로부터 얘기를 들으면서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가 기숙학원의 장점이자 저는 그때 힘을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체력 준비할 때 한 달 전 과정이 가장 중요했었고, 기숙학원에서 아무래도 자율 체육을 할 때 실기 과목 위주로 활구이나 윗목 아니면 악력 이 순으로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꾸준히 하고, 그리고 시간 단축도 되고, 그래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습니다. 아무래도 공부를 할 때 플랜 같은 걸 짜는 게 중요한데, 원장님이나 아니면 저희 담임선생님이었던 김백 선생님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방향성을 잘 잡아주셔서 남은 기간 동안 계획성 있게 공부를 해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습니다. 시험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또 나가서 놀 수 있는 게 많고, 그리고 제가 사고 싶은 것도 다 사고, 열심히 하면 꼭 결과가 있으니까 기숙학원 선택을 정말 잘한 것 같고, 나중에 선후배 사회로 만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.